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표현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 성취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참 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5년 성취를 뭘 했습니까? 오늘 조선일보가 문재인 5년 성취 무너졌다. 무슨 성취가 있었다는 건가? 5년간 이런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한 생각이 든다. 퇴임한 지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본인을 대상으로 한 영화를 찍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자기 자랑까지 하는 것은 겸손 자중하는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뭐 밑에 예, 조선사설이 아주 요약을 잘 해놨네요. 5년간 성취를 뭘 했냐. 5년간 성취한 것은 이걸 성취한 거죠. 문재인의 성취입니다 이게. 5년간.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문재인의 성취의 5년이 이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훔쳤으니까. 대한민국의 역대 어느 정권이 있었지만 선거까지 훔칠 생각은 거의 안 했죠. 대단한 양반입니다. 심장에 여러분들 뭐 털이 났는지 아니면 강심장인지 알 수 없지만 말하고 이런 행동이 너무 다르니까 잊혀지고 싶다. 뭐 잊혀지기는 뭐래요. 영화를 좀 찍어가지고 1년 만에 나오니까. 권력이란 것은 이렇게 잊혀지기가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 문재인 씨의 이름들 행동을 보게 되니까 오래전에 텍사스가 나는 이름 대통령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름 익숙하신 분이죠. 예, 우리나라가 한국과학기술원 여러분들 카이스트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 린덜 존슨이죠. 린던 존슨. 예, 텍사스 출신이고 생가가 텍사스의 주도인 오스틴 주변에 있죠. 옛날에 좀 제가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여행을 다닐 때 오스틴의 이런 그 존슨 대통령 생가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다니면 항상 부러운 것은 공과 과가 있겠지만 대통령 기념관을 참 멋지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존슨 대통령의 대통령 기념관은 텍사스 대학의 오스틴, 유니버스 텍사스죠. 예, 오스틴의 메인 캠퍼스에 그런 그 아마 그 대학원하고 같이 있을 겁니다. 참 잘 꾸며놨대요. 예. 친화력이 가장 뛰어났고 운 좋게도 이 저 케네디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암살당하면서 예,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분이죠. 대개 대통령은 재선에는 프리미엄이 있는데 월남전쟁에서 이제 뜻을 못 이뤘죠. 예.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존슨 대통령이죠. 한참 미국이 이제 월남전 때문에 복잡할 때 이렇게 나왔는데 그 생가가 여러분 있는 곳이 렌치 아주 넓은 농장입니다. 이게 이제 그 텍사스 출신의 존슨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도 자주 찾았던 그런 남부의 여러분들 소위 그 화이트 하우스가 있던 데죠. 아주 넓습니다. 아주 넓고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전용기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본인이 타던 겁니다. 뭐 구전대로 좋은대로 미국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 또 이제 대통령실을 대통령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잘 보존을 해놨죠. 이런 데 이름들 이게 여기 이제 생가가 있는 여기서 이제 워싱턴에서 재임 중에도 전용기를 타고 이쪽에 내려와 가지고 예, 자주 여기서 이제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예, 텍사스 화이트 하우스.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아주 활달했고 보좌관들이 이야기 들으면은 보좌관 출신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개론도 이제 뭐 그 본인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예, 그런 아주 굵은 줄을 잡죠.
존슨 대통령이 그 친화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존슨 여러분들 그런 대통령관을 방문해 보면 가장 인상적인 게 그냥 서가지고 여러분들 옛날로 하면 유선이니까 유선 흑백 전화기 가지고 여러분들 의원들하고 통화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백악관에 있으면서 의원들하고 가장 많은 통화를 했던 자기의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협조를 얻어야 되니까 아주 소통을 많이 했던 인물인데 64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권좌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냥 백악관에 와가지고 1년도 안 됐을 겁니다. 몇 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죽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백악관에서 같이 근무하던 한 여성 보좌관이 그런 회고록 집필을 위해 가지고 몇 달 동안 여기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관찰기를 과거에 읽었던 적이 있죠. 그분 이야기는 권력이란 것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놓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그 젊은 여성 보좌관이 존슨 대통령이란 상사를 보면서 너무나 처절하게 느낀 겁니다. 저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자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가버릴 수 있는데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마지막까지 권력욕을 가지게 될까. 백악관을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본인은 여한이 많았죠. 월남전쟁 때문에 다시 출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낙향을 한 건데 그게 한 63세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이걸 렌치에 있는 하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백악관에서 했던 것 똑 마찬가지로 아침마다 다 여러분들 회의를 소집해가 니는 뭐하고 니는 뭐하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 장소에 함께 배석했던 젊은 보좌관은 아니 저런 거 이제 좀 안 하고 손주도 하고 시간도 가지고 그냥 한가하게 시간도 좀 가지고 책도 읽고 그냥 응? 와이프하고 이런 손잡고 뭡니까 옆에 그냥 옆집에 좀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마지막까지 뭐죠 그 자기가 익숙했던 그런 권력자의 모습대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렌치에서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시를 하고 뭐 일상에 따른 소소한 즐거움이라는 건 다 여러분들 누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그냥 몇 달 만에 그냥 한 세 달인가 네 달 만에 그냥 심장마비로 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성 보좌관이 그 당시에 30대였는데 완전히 여러분들 바뀌어가지고 경력을 추구하다가 여러분 완전히 바꿔가지고 결혼해버리고 애기 낳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된 이야기를 어디서 인터뷰인가를 읽었던 것을 굉장히 좀 제가 오래 기억하고 있거든요. 권력을 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권력의 자리에서 나와. 그런데 그 권력을 뭐 황제가 아니면 영원히 누릴 수가 없으니까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뭐 취임 일기고 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영화 만들어가지고 나오고 5년 안에 여러분들 뭘 했던 것이 뭐 한꺼번에 5년의 성취가 여러분들 한꺼번에 무너지고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이도 이렇게 문 대통령이 올해 나이가 얼마나 된지 모르겠는데 60대 말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참 이런 일들이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한 가장 큰 업적입니다. 모든 선거를 다 훔친 거죠. 백성들 생각하면 안 해야 될 짓만 골라서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어느 편을 편들자는 게 아니고 역사적 맥락에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한 일이란 것은 그냥 나라를 망치기 위해가 혈안이 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만 주장창 다 한 겁니다. 53년생이니까 그러면 이제 한 70줄 정도 된 거네. 그리고 1년 만에 영화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뭐 광팬들이 또 가가지고 하겠지만 사람이 그냥 그렇게 기가 차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힘드신 분도 계시니까 이 사진이 나오면 안 되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